박정희, 박진우, 한상일, 저 피아노 이렇게 다섯 명이서 연주하는데 앉는 순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나이 순? 잘 치는 순? 잘 생긴 순서. 인물 순? 좋은 얘기인가요? 네,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나다순 가장 공정하잖아요. 자, 라쿠파에서 다 들려드리고요. 자, 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이 있습니다. 앞에 성악도 들으셨고 조용한 피아노 솔로도 들으셨고 베토벤의 교향곡도 들으셨고 하이든의 7월 콘서트도 들으셨고 다 클래식, 그 다음에 탱고 들으셨잖아요. 이번에는 국악입니다. 국악인데요. 오늘 베토벤으로 음악회를 애기 때 피아노 음악회 시작했기 때문에 베토벤의 중점을 좀 두어봤어요. 그래서 적벽가, 판소리 적벽가를 베토벤 위에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곡 제목이 적벽가 베토벤 위에 얹다. 네. 웃으시지 마세요. 저는 정말 고심해서 만든 거고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에 있는 유명한 선율주과 적벽가를 합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소리꾼 한이호 씨 그리고 해금의 이승희 씨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돌타마는 나의 소문을 들어봐라.
생하시고 높이 앉아 분명 조발예비열지 이날 간간 그야에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동 그늘 주유 노숙다려 물어와 분명히 나를 속였다 윤동대 어찌 동남풍이 있을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터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제주는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으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기다려보 사이다. 아! 맞지 못해! 그날 삼경지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눈막이 광풍이 울고 풍성이 요란 그날 주유급이 장대장 툭툭 내려 깃발을 바라보니 출력부자 백호 현무를 넌 석으로 펴 한시간에 동남 대풍이 이렇게 간주하니 급격히 폭발 전동같이 일어나니 주유가 이 모양은 오는 이만원 간단히 아는지라 이 사람을 탈조하는 귀신 난청이라 만일 오래 두어서는 동호의 화강이니 주교로 알려라리라 사성 전공을 불러 은근히 동부어됐던 속으로 나누어 남병상을 나가 재관련을 난다는 장단을 놓지 말고 공방에서 탈거되는 탈로부를 얻어 이명을 당도하라 저에게 오는 배 어디 빼요 승상님 영전에 신안을 틀어서지 말랍시다 이 마을이 재단마저 사람계가 봉빙마저 떨어지고 허허허허 버슬리저 내내 끊어버린 손이 둘이 둥둥대고 치며 좌우각선 무대 동남풍의 배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 한 번에 우리 전제가 나를
때요. 조조가 목을 늘려 사면을 살펴보려 할지 의외의 말 국통머리에서 내초리란 놈이 버그르르르르르 하고 날아가니 조조 깜짝 놀래 아이고 이봐라 정부 내 목 달아났다 목 있나 좀 보아라 정기 기가 막혀 승상님 아 그 조그마한 내초리를 보고 그다지 놀래시니까 아이 그럴 것 같으면 큰 장꽝을 봤으면 기절 철풍 초풍을 뻔했어 그려 조조 속없어라고 야야 그이 내초리냐 그놈 비록 조그마한 놈이지만은 털 쫙 뜯어가지고 가진 양념에서 버글버글버글 볶아놓으면 술 한 두 맺자 아주 쌈바근은이라마는 정욱이 기가 막혀 승상님 아이 적벽에서 백만 대병을 몰살시키고도 그 입맛은 안 변했으며 아 이놈아 예전에 있던 입맛 어디 갈 것이냐 참 이럴지 그새에 적벽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을 보고 원망을 하며 울어쌌는디 이것이 적벽과 세타령이든가 보더라. 지양출은 온기가